안녕하세요. 꿈꾸는 불갬입니다. 오늘 저는 안국역 근처에 위치한 중국집이죠. 봉궁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봉궁이라고 써 있는 거겠죠? 용궁으로 헷갈리시는 분, 저도 헷갈려가지고 잘못 찾아올 뻔했는데 봉궁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순간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서비스로 군만두 주셨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생 탕수육을 먹었는데 여기는 비주얼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탕수육이랑 굉장히 흡사하죠?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바삭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탕수육의 맛이죠. 자, 반짜장이 나왔습니다. 면발이 좀 연한 색이에요. 생각보다는 원래 더 노란기가 더 많은 보통 면발이 그런데 소스하고 간짜장 먹어보겠습니다. 투입! 짜장면 튀지 않게 조심하게 해야겠습니다. 어우, 지금 막 볶아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합니다. 자, 간짜장의 그 핵심은 이 양파죠. 양파 그리고 불맛. 양파는 신선한 양파네요. 생각보다 일반적인 간짜장보다는 물기가 좀 많은 그런 스타일이고 약간 연합니다. 양배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국역 근처에 중국집이 별로 없는데 이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딱 기대한 만큼의 맛을 내주는 봉궁 짧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